아니야, 싫어하는 거는 주면 안 돼. 호감 떨어질걸? 누님 어디 갔지? 5시인데 여기서 기다려. 누님 기다려. 지금 약신하고 있자. 알렉스다. 알렉스가 아까 계란 좋아한다 그랬죠? 운동부니까. 오잇. 제가 바닷가에서 전설 하나 낚았거든요. 피똥. 다른 전설은 어딨나? 강꼬치 고기. 너무 세게 던지면 안 돼. 초록박 크기는 그거예요. 저거 찌다라서 그래. 저 찌가 무슨 찌였더라? 미끼가 도망가지 않는 찌였나? 그래서 좀 더 커진 거야. 박물관. 박물관에 60개를 바치면 그 열쇠를 준대요. 그 하수구 열쇠. 그러니까 오늘 낚시 위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박물관에 바칠 거 많은 게 바로 낚시거든. 어, 누님 왔다. 누님. 강꼬치 고기. Your fishing tackle has worn out. 누님? 누님 금멜론입니다. 드세요. 와,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건데 잊지 못할게요. 너무 고마워요. 하트 떴죠? 네 칸이야. 아, 하나 더 줘야 되나 보다. 내일 주죠. 그 다음에 낚시나 좀 하다 갈까? 낚시나 좀 하다 가죠. 여름에는 바다라 그랬나? 어? 니네 뭐냐? 형 안녕하세요. 쌤이다. 야, 니 생일 끝났나? 얘 생일 끝났나? 얘 생일 언제였지? 일요일이었는데? 아니야, 어제였는데? 맞지? 너 생일 끝났냐? 야, 일로와. 거기서 봐. 이거 먹어. 흠, 이건 흥미롭네. 싫어하나봐. 너 먹을래? 쌤 말고 너 꼬마애. 꼬마애, 너 이거 안 먹니? 버섯. 싫어하네. 물고기 도감 볼 수 있다고 정보창에서? 아, 이건가? 아, 여기 있구나. 아, 가격도 다 나오네. 내가 이거 핏돔 1500원이네. 1500원. 이거 잡았거든요, 레전드리 어제. 거의 다 잡았다. 어, 이 누님 뭐하지? 이렇게 따뜻하고 늘어진 날엔 뭐하면 좋을까? 한숨. 좋은 생각 없니? 생선 드세요. 취향은 존중해줘야 되는 거겠지. 아니, 바닷가에 계시길래 생선 좋아할 줄 알았더니만 이게 생선 좋아하는 사람들이 계시... 없어? 어? 낚시나 합시다. 기차 구경 가자고? 늦었네요. 기차 오면은 뭐 황금마차 온다며. 먹을 거. 날 생선을 주는데 누가 좋아하냐고요? 아, 구워서 줄 수는 없잖아. 구워서 주는 게 더 이상할 것 같은데. 광어. 낚시는 레전드리 아니면은 어렵진 않아. 미끼가 없어가지고 좀 잘 안 낚인다. 이거 농장 게임이라는데 낚시 게임인가요? 근데 지금 처음 했습니다, 낚시. 아까 계속 농장 지냈다니까? 나무 베고. 내일은 닭장이야. 아, 깨진 안경. 그것도 빨리 만들어야겠어. 재활용품 그거 하는 거. 뭐 안경 넣으면 뭐 나온다면서요? 낚시하면서 볼 수가 없네. 철개. 역시 또 철이구만. 내일은 광산이다. 와우, 쓰레기. 내일은 누님한테 멜론 하나 더 갖다 드리고 광산 가야 돼요. 광산. 리크 어딨냐고요? 리크 버스 정류장에 있어요. 버스 정류장에.
버스 정류장에 가끔 민들레랑 있더라고. 땅바닥에 있어, 땅바닥에. 봄에 많이 땅바닥에 박혀있어, 무같이 생긴 거. 와, 맨 끝으로 가네, 치사하게. 네, 패드로 하고 있어요. 강어밖에 없음? 자리가 없네? 유목, 이딴 거 필요 없겠지? 아니야, 때린 CD가 더 필요 없을 것 같아. 갑시다, 자리도 없는데. 마구간 갈까요, 이번엔? 마구간이 만 원에다가, 나무 2단계 업그레이드 100개거든요? 아, 좀 오래 걸리겠다, 마구간 근데. 가방부터 늘릴까요? 그래, 가방부터 늘리자. 지금 솔직히 가방 바로 살 수 있어. 블루베리 잼통에 넣으려고 지금 쟁여놨는데 100개나 그거 한 50개나 팝시다. 그러면 바로 만원 돼서 가방 한 칸 더 늘어나거든. 그 다음에 낚시를 하는 것이지. 지금 보니까 잼통이 안 돼. 더럽게 오래 걸려, 잼통. 지금 몇 시야? 11시 반? 짐 확장이요? 확장해도 할 게 없잖아 지금. 잼통을 만들려면 나무 50개, 돌 40개인데 아, 나무랑 돌은 결국에는 노가다를 해야 되는 건데 나무가 문제네. 잼통 그냥 보니까 한 10개씩은 있어야 될 것 같아. 한참 걸려. 일단 우유 팔고 초콜릿 케이크 팔까? 광어는 팔고. 아, 저 광어도 요리해서 팔면 더 비쌀라나? 그냥 생이잖아요. 나중에 요리하면 더 비쌀라나? 설탕, 당근. 이거 블루베리 팔아버릴까? 이거 어떡하지? 아, 이거 블루베리 50개 팔아가지고. 블루베리 50개 팔자. 블루베리 또 어차피 또 나오거든? 아, 뭐 100개 말고 50개만 팔 수 없나? 한번 팔어, 한번 팔고 그 다음에 내일이나 모레 한 번 더 재배되거든요? 그걸로 잼을 만드는겨. 오케이? 그렇게 합시다. 꺼내시고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그거거든요? 불? 불 만들고 나무랑 돌 로빈이 판다고? 그렇게 비싸게 팔아? 하나에 20원이었나? 말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 눈밤버섯 그렇죠, 다 먹을 거예요. 가방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어? 레벨업 했다. 원빈이 뭐야, 원빈. 웜은 벌레인데? 벌레로 뭘 할 수 있는 게 만들었고, 낚싯지 하나 배웠네요. 낚시 관련 기술. 이건 피싱 기술인데? 뭐지? 블루베리 109개, 9000분도. 미끼 만들어주는 건가? 가방 사러 갑시다, 가방. 그림 달라고? 아, 맞다. 그림 달아야지. 자, 오늘의 운수를 볼까요? 오늘의 운수는 굿 휴머 투데이. 리틀 엑스트라. 약간은 운이 있다. 그 다음에, 대부분 마을 상점에서 달력을 팝니다. 아, 달력. 달력 사자, 달력. 달력 사면 거기서 어디 생일이 언제인지 볼 수 있잖아. 집에 갖고 가지고 와. 드미트리가 요리 레시피를 보내줬어요. 머쉬룸. 야, 그런 거 말고 박물관에 바칠 수 있는 걸로 주지. 벌써 블루베리 자라?
이제 여름이 6일밖에 안 남았거든요. 여름엔 이제 가을 되면 블루베리 다 죽어. 이게 한 번에 한 3개씩 나오는 것 같아요. 야, 123개. 다음에 멜론. 누님한테 멜론 하나 선물해주러 가고, 블루베리 또 넣어놓고. 은빛 별시언니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공룡을 아직 잘하고 있고요. 공룡을 잘하면 닭 8마리 만들어야지. 아직 치킨 안 돼. 480원밖에 안 해, 애들이. 800원 주고 샀는데, 물론 달걀로 이득 많이 받지만, 800원 이상에 팔아야지. 물 뿌리고, 이제. 공룡은 근데, 키우면 뭐하나? 공룡이 대신 물 뿌려줬으면 좋겠다. 굿다이너 보니까 공룡도 다 말도 하고 그러던데. 다른 거 필요 없고 물만 뿌렸으면 좋겠어. 걔네도 막 물 뿌리고 그러더만. 걔네 농사 짓거든. 굿다이너 보면 물 머금어가지고. 누님한테 금멜론 주자고? 어저께 드렸어요. 매일 좋은 것만 드릴 순 없잖아. 금멜론 5개 모아야 또 번들 행위거든요. 멜론도 심어야 되는데. 어, 좀 자랐다. 나의 사과나무. 나의 사과나무 좀 자랐어. 버섯 좀 자랐나? 오늘 뭐 하기로 했었죠? 근데 낚시하기로 했었나? 약간은 운이 좋아서. 무슨 버섯 중에 번들행 버섯이 있는데. 누님 선물 하나 남았으니까 멜론 하나 가져가고. 광산 철도 필요해 지금. 아, 가방 사기로 했다. 가방 사고 헤일리 똥케이크 주고 멜론 주고 낚시 가자고? 헤일리 똥케이크 내가 주기로 했었어요? 그런 적이 없는데. 뭐 일단 줍시다. 낚시 갈 거니까. 아니야, 에너지는 필요한데 일반 버섯으로. 그 다음에 해초랑 일반 버섯도 필요 없겠다. 낚시 해초 아니다. 이건 일반 버섯이 많이 차니까. 낚시 갈 거니까 곡괭이 이런 거 필요 없고. 침착하게 이거 누른 상태에서는 시간이 안 가요. 여기다가 다 넣자. 넣고 박쥐 필요 없고. 이것도 필요 없고. 포도질이 얼마인지 팔아보고. 석탄 필요 없고. 똥케이크. 아, 초콜릿 케이크지. 하나만 가져가고. 횃불. 횃불 됐다. 그 다음에 젤리 얼마인지 팔아봐. 포도젤리 색깔은 딸기 젤리인데. 근데 가방 사고. 나 낚시 갈 거예요. 낚시. 아니, 나 광산 가야 되는데. 나 철을 많이 먹어야 되는데. 일단 가방부터 사. 이거 주세요. 10,000원. 이제 나 가방 3칸 됐어요. 게이득. 또 모팜. 제발 치킨 만들지 마세요. 부탁드려요. 왜 그래. 우리 이름 처음부터 네네랑 호시기로 지었잖아. 아마추어처럼 왜 그러세요. 정들었어? 눈이 벌써 나갔네. 10시인데? 아이고 바쁜데. 어디 나가셨어 또. 아 맞다, 달력 사라 그랬어. 누님 여기 없으면 도서관이거든. 달력 사갖고 갑시다. 아비게일이 초코책 정말 좋아한다고요? 아 그래요? 참 안됐네요. 헤일리 줄건데.
어, 아비겔 저기 있네. 달력 팔아, 달력? 아, 이거 달력이 이거구나. 웰페이퍼. 맞죠? 벽지잖아, 벽지. 이게 달력인 거야? 이거 그냥 벽지야? 그럼 이거야? 플로링? 플로링은 뭐죠? 달력이 영어로 뭐지? 달력은 캘린더라고? 맞아, 캘린더야. 나도 배웠어. 너 똥케이크 좋아한다며. 먹을래? 이거 진짜 좋아해. 네가 최고야, 풍. 정말? 나 춤 춰줘야 된다. 또 춤 싫어한다고 하지 말고. 정말 좋아한대. 한칸 올랐다. 로빈한테 가서 달력 좀 사자. 내년이 기대되는데. 내년에 나랑 다 막 서로 추자고 하면 어떡하지? 아, 어떻게 거절하지? 아, 곤란한데. 다들 막 나랑 추고 싶다 그러면 어떡해? 나 춤추는 거 싫어야 되고. 디미트리 깊은 생각에 빠져있는 듯하다. 아저씨, 이거 가져. 역겨워. 뭐야? 아, 해초는 싫어하세요? 바다 연구에는 관심이 없으신가 봐. 아, 이거 호감도 떨어졌겠다. 안 떨어졌네, 다행이다. 뭐 해초를 왜 싫어하지? 바다를 싫어하나 봐. 오케이, 그거 사러 왔어요. 달력. 나무가 10골드, 하나에 10골드 진짜 비싸다. 오크나무, 파란색 까우치, 달력. 왜 이렇게 비싸 달력? 미쳤네. TV보다 달력이 더 비싸. 이거 어디서 지금 소식 들었는데 지금 누가 얘기했어? 누구야, 중계방이냐? 누가 지금 로빈 누나한테 얘기했습니까? 너무 비싸잖아. 근데 TV보다 비싸 달력이. 그거 보고 뭐 한다고. 저렴한 TV는 뭐 이렇게 점유는 저렴해? 달력이 이거 초파보다 비싸다고. 하나 사자. 집에다 걸어놔야지. 맨날 생일이 언제인지 모르잖아. 발명품? 아, 얘랑 친해지면 발명품 같은 거 보내주겠다, 그쵸? 야, 다 친해지는 게 좋겠다. 너, 너 혹시 이거 좋아하니? 에이씨, 넌 내가 이런 걸 좋아할 거라 생각했네. 야, 욕하겠다. 아니, 혹시나 줘봐서 가지고 있는 게 없어가지고. 이런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은 해초를 싫어하는구만. 알았다. 아베데이? 어, 누님 어디 갔습니까? 조자마트 위로 한번 가봅시다. 아, 누님 애들 데리고 도서관 갔을 것 같은데? 아, 낚시하러 가야 되는데. 어, 이거 해초는 다 싫어해. 해초를 좋아할 사람이 있겠냐고. 어, 누님! 안녕풍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 기쁘네요. 뭐야, 나 업적했어. 어, 뉴 프렌드. 갑자기 이상한 소리 났어요. 누님 다섯 개 됐다. 누님 다섯 개만 더 하면 저랑 결혼하는 겁니다. 끝났어. 누님 멜론 먹을래요? 누님이 좋아하는 멜롱 먹어. 내가 좋아하는 건데 잊지 못할 거예요. 다섯 개 가자. 낚시하자. 생각보다 금방 하겠는데 결혼? 12시 넘었네.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헤일리? 아, 얘한테 똥케이크 줘야 되는데. 올해는 태닝을 할 거야. 너 해초 싫어하지? 기다려, 나중에 갖다 줄게. 어, 아직 일주일은 기니까. 헤일리가 날 너무 싫어해서 친해지려고요. 어? 쟤네 뭐지? 거기 뭐야? 거기 뭐 있지? 애들이 많은 게 수상해. 오, 이거 봐라. 어? 박스도 있어. 게이지도 높여놓은 다음에. 오케이. 참치가 거기? 그 나무 여섯 개. 아, 뭐 이득은 이득인데.
아무튼 고기 한 마리씩 가져가가지고 번들에 다 넣읍시다. 넣을 수 있는데 다 넣어. 아, 유목. 유목은 왜 나오는 거야, 도대체? 미끼 쓰자고? 아, 미끼 사야겠다. 미끼가 하나도 없어. 송어스프, 통발, 스피너. 이거 꾸며진 스피너. 알록달록한 썩티와 금속 대비 물고기들의 매력적이다. 입질 율이 올라간다. 1,000원. 더럽게 비싸네. 철제 낚시 바늘. 안정적으로 가능한 동작이 느린 물고기한테 좋다. 이런 거 필요 없고 미끼나 주자. 통발도 업적에 필요하다고? 그래? 하나 사지 먹으면. 이거는 뭐 설치해 놓는 건가? 한 번에 많이 살 수 없음? 풀미끼 사, 풀미끼. 오케이. 낚시로 이거 왜 많이 사냐면 미끼를 해야 빨리 물거든요. 이 미끼를 해서 그거 하려고. 박물관에 바칠 거 많이 하려고. 어? 낚시바늘도 떨어졌네? 어, 상관 그나이네. 바닷가는 명당이 어딘가? 저 오른쪽 가봤는데 별거 없던데. 통발 설치하자고? 통발 어디다 설치하지? 어? 숨어. 통발을 가까이 가야지만 설치할 수 있군요. 너무 티나는데? 가만 놔두면 알아서 잡히는 건가? 알록달록 스피너가 좋다고? 아, 그래? 미끼 넣어놔야 돼? 나 미끼 없는데? 미끼를 여기서 빼면 되겠다. 시프트로 뺐던가? 가지고 미끼를 어? 뭐지? 설치하고 미끼 어떻게 넣어? 아, 들어간 거 들어갔죠, 지금. 됐죠? 그러면 물고기가 여기서 아래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떼들 때마다 오면 되는 건가? 그럼 우리 연못에서 설치해놓고 우리 집 앞에다가. 어? 우리 집 앞에다가 설치할걸. 번들용으로? 그래, 지금. 아, 근데 끝났다. 6시까지인가? 어, 아저씨, 아저씨. 아, 아저씨 나와있어. 낚시하기 딱 좋은 날씨인 것 같잖아. 아, 저 팔아가지고 미끼 좀 끼려고 했더니만. 오, 반항이 좀 심한데? 슈퍼해삼? 처음에 반항 심한데 가만히 있네. 오, 이 녀석 봐라. 오, 뭔데? 역시 슈퍼에삼이네. 레전더리 다음으로 좀 약간 입질이 있는 녀석. 500원인가요? 300원인가? 제 거 지금 낚싯대가 이리 둔 낚싯대에다가 이리 둔 낚싯대라 큰 거예요. 오,
오오 큰일 날 뻔했다 씨. 슈퍼회사인데? 레전더리는 모자 썼더라고. 강가 가서 낚시할까? 레전더리 잡아야 되는데. 어 못 잡겠다 이거 심한데? 어, 어! 뭐야? 오늘 낚시가 좀 잘 안되네. 계절이 레전드 안 나온다고요? 계절마다 레전드가 하나예요? 광어가 광어도 비싸거든. 100원이거든요? 여기서 광어가 제일 안 좋아. 계절마다 여러 개 있다고? 내가 여기서 잡았거든? 전설? 다른 전설 어디 찍으면? 아 여기 오른쪽에서 잡았던가? 낙 계절마다 강, 바다 뭐 이렇게 있을 것 같은데? 강으로 갈까요 그러면? 강으로 가야겠다 내일은. 바다에서는 레전드 잡았잖아 여름 그 핏돔. 근데 바다 낚시가 여름에 하라 그랬는데. 여름 끝나기 전에 강에서 그 전설 하나 잡읍시다. 근데 근데 전설은 번들이 없던데. 전설은 그냥 파는 정도인가? 아이고. 아 이제 안 올라와. 상자를 깠는데 쟤를 못 잡으면 상자 필요 없어. 됐고요. 확실히 미끼가 없으니까 빡세네요. 미끼가 그 게이지 늦게 내려가는 미끼 빠졌잖아 지금. 그러니까 도망가니까 게이지가 엄청 빨리 떨어져. 슈퍼 해삼. 어? 아 정동석이. 광산에서 박물 같으면 제일 잘 나와? 내가 이거 박물관템 먹으려고 광산 낚시하는 걸 돈도 벌고? 그러면 광산을 가자 내일은. 아니야 일단 강 낚시 한번 해보고. 낚시로 35 무기를 먹고 가자고? 그럼 어디서 먹어? 안경밖에 안 나오는데. 안경제비 마을이야. 무슨 안경이 이렇게 많이 나와. 다들 안경 쓴 사람 한 명도 없는데 여기 누구 거지? 오 빡세 빡세. 오 엄청 빨라. 슈퍼에서는 아닌 것 같은데 얘는 뭐지? 건설은 아니고. 슈퍼삼이네. 미끼 역할이 크군요. 광어가 슈퍼의 삶이 300이야 300. 250 싸구려 싸구려. 엄청 싸. 오이? 9시 50분 다시 가네. 내일은 강가에서 전설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을 한번 본 다음에. 낚시도 운이랑 관련이 있나? 광산에서는 운이 좋으면 템이 잘 나온다던데. 광어가 액박 다크 소울 3 한글이라고? 아 진짜예요?
왜? 24일로 하는 게 아니야? 나 액방 있는데. 정말? 플스는? 액방만? 미쳤네, 액방. 액박판 사면은, DL판으로 사면은, 윈도우 10용 게임도 따로 주잖아. 어, 슈퍼 해삼. 진짜예요? 내일인가? 이것만 미리 내줬나봐, 마이크로소프트 힘으로. 내 다크소울 가야겠는데? 아, 내일 그것도 나오는데? 데드 오어 얼라이브? 큰일 났네. 한 그림은 해야지, 근데. 액박이 없는 것도 아니고. 집에 가자. 뭐 잘못된 거 아니야? 진짜예요? 결혼도 해야 되는데. 게임기가 30프레임, PC가 60프레임이라고. 근데 PC는 4월 12일 날 나오잖아. 20일 넘게 남았어. 한 그림면 가야지. 아, 왜 액박만 한 글이야? 와, 웃기다. 풀스분들 부들부들 하겠는데. 나의 먼지 낀 액박원을 이제야 끊을 때가 온 건가? 어, 잼. 포도 젤리. 어, 포도. 포도 어디 갔지? 이거 설마 생선도 넣어지나? 안 넣어지구나. 잠깐만, 숭어랑 참치가 번들이 있었나? 한 마리씩인데, 근데 금이라서 그냥 파는 게 낫겠다. 금이 아닌 것만 저 업적에 넣고. 이거 다 팔고, 젤리도 팔고. 뭐 보여달라고? 아, 이거 핏돔이요? 이거야 이거. 어제 잡은 건데, 이 레전드인데 바다에서 먹은 거예요. 1500원짜리 엄청 잡기 힘들었지. 그 다음에 달력. 달력 어디다 설치할까? 벽에다 설치해야 되나? 왜 설치가 안되죠? Must be plugged on well. 아, 됐다. 더 위에다가. 아, 바로. 어? 드워플 생일이네 오늘. 파밍 레벨업. 이거 뭐야? 돌리는 거 뭐죠? 룸? 뭐지? 포도 젤리 3개에 630원. 110원이네요. 210원? 210원이네. 포도가 그냥 팔면 90원 정도였으니까 2배 정도네. 생각보다 돈이 얼마 안 되는데, 젤리? 어? 이거 뭐 낚시 한번 하면 3,000원인데. 어? 낚시가 개... 잼이 빨리 나오는 것도 아니고. 오늘의 운은